시간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옆에 있는 것들이 와서 그 부분을 채운단 말이야. 막 바뀌어서. 움직인다는 얘기지. 자, 막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 우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인지질에 있는 그 꼬리, 지방산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포화지방산, 하나는 불포화지방산. 누구 때문에? 불포화지방산 때문에. CS형의 불포화지방산 때문에. 여기서는 탄화수소라고,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불포화지방산 없이 포화지방산으로만 되어 있다면 촘촘하게 채워진다, 이거야. 이건 꺾여 있으니까 촘촘하게 채우지 않으니까 유동성을 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우 중요하다. 매우.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 있다. 콜레스테롤의 구조. 고리구조. 1년에 365일. 3개의 육각형구리와 1개의 오각형구리를 갖고 있는 그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인지질이 좌우로 막 이동하는데, 이 콜레스테롤 있는 쪽으로는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죠. 그럼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유동성을 떨어뜨리겠지. 체온 정도의 범위에서. 우리 자료에는 온화한 온도라고 했는데, 이 온화한 온도라는 것은 그냥 체온 범위 정도. 체온 범위 정도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인지질의 이동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온도가 더 떨어지면. 자. 삼겹살 구워 먹으면 기름이 똑똑똑 떨어지죠. 그 기름을 모으죠. 근데 그때는 액체 상태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액체 상태인 것은 지금 뜨거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온도가, 그래서 시간 지나서 그 온도가 내려가면 굳죠. 고체가 되죠. 더 촘촘해진다는 뜻이야. 온도가 낮아지면 더 촘촘하게 채워져. 자, 그런데 온도가 떨어졌을 때, 얘네들이 지금 촘촘해지려고 하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촘촘해지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있는 쪽에서는 촘촘해지지 않아. 온도가 떨어지면 촘촘해지면, 전체적으로 촘촘해지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콜레스테롤 있는 쪽에서는 촘촘해지지 않으니까 유동성이 더 떨어지는 걸 막아주지.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교재에서는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콜레스테롤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는 체온 정도보다 더 증가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없을 때, 온도를 낮추면,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지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콜레스테롤이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 체온 범위에서는 유동성을 떨어뜨리지만 체온이 더 떨어졌을 때, 기온이 더 떨어졌을 때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단, 아마 앞에서 얘기했을 텐데 식물 세포의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있다 없다 얘기 안 했군. 없어. 식물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어. 동물 세포막에 있어. 됐죠? 동물 세포막에. 자, 그러면 식물 세포는 또 일부 세균은 등등은 온도가 떨어졌을 때 유동성 떨어지는 걸 막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